월요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 많은 언론들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그중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부적절하다.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 라는 게주 내용입니다. 핵심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이것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한동훈 카드를 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잘못된 인사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창피하다라고 할 정도로 측근 인사, 잘못된 인사다. 이렇게 혹독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달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결정 중에서 대선 기간 도중에 공약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가부 폐지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청와대 해체가 논란이 됐을 때이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 중에 좀 가려봐야 한다. 이 용산 대통령실 부분과 여가부 폐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꼭 마찬가지로 지금 한동훈과 정호영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구별을 좀 해야 한다. 한동훈의 문제와 정호영의 문제는 다른 문제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아침 따져보고자 합니다. 송은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언론을 하면서 비판, 비평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습니다. 남에게 좋은 이야기를 할 때보다 나쁜 이야기를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저될 때도 있고, 양심의 가책이 될 때도 있고,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언론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는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구경꾼이라고 흔히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언론이어서 비판만 일삼기 때문에 직접 일을 하고 책임감 있게 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감이 떨어진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사실은 가장 아프고, 아픈 만큼 이게 지금 언론이 가지는 속성상 이 책임감에 대해서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양비론입니다. 이쪽도 잘못했고 저쪽도 잘못했다. 언론이 이런 태도를 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이 공정하다는 걸 내세우고 싶어서, 하지만 속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의도로, 뭐 실제 또 양비론이 실체에 있어서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어느 한쪽이 일방 잘못한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비론이 가지는 결정적인 결함은 책임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결하자는 말이냐? 대안이 뭐냐라고 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부분, 속성, 언론의 속성이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양비론과 함께 또 하나는, 언론은 형량, 그러니까 어떤 잘못에 대해서 벌칙을 줄 때, 비판을 할 때, 얼마만큼 잘못했는지 적정한 형량이지 않습니까? 1년형, 3년형, 이렇게 재판처럼. 그렇게 형량을 정확하게 정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치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다른 뭐 사회적으로 더큰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이 문제는 쑥 묻히게 되는 겁니다. 언론에 있어서, 언론 속성상. 언론은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야 하니까 적은 것도 크게 키우려고 하고, 다른 큰 사건이 생기면 큰 사건도 줄어드는 이런 어떤 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처럼 재판은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1년형, 3년형 이렇게 형량을 정하지 않습니까? 언론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속성에 의해서 언론이 좀 전체적으로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좀 극복해 보고자. 저는 언제나 외람되지만, 제가 저 일을 할 경우에 정말 대안은 뭘까? 책임있게 저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뭘까?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비판을 하고 비평을 하고자 나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만. 이 문제를 봅니다. 뭐 보수, 뭐 우파 언론, 뭐 가리지 않고요. 지금 드디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정호영에 대한 인사가 잘못됐다. 철회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잘못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입니다.
뭐 측근 인사였다, 너무 능력만을 본 인사였다, 많은 이유를 댑니다. 검찰총장으로서 검사 인사를 한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국정 전반에 걸친 내각 인사를 한 것이 아니었다. 부족한 점이 많았다. 더 나아가서 노무현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었다. 통합과 협치를 위해서 노력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통합과 협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식 인사를 했다. 오기 인사를 했다. 지금 민주당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 편만을 쓰겠다. 이런 식의 문재인이 보여줬던 그런 오기 인사를 했다. 문재인과 다를 게 뭐냐. 이런 또 혹평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동훈의 인사는 윤석열 당선인의 결단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만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고 한동훈 인사를 결단 내린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최소한 지지했던 사람들, 윤석열 당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한동훈 인사에 대해서는 일단 지지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직 해명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살 짓을 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대학, 자기가 있는 대학병원, 거기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편입을 했고 거기에서 병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많은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호영 후보자가 의혹이 생기면 그러면 증거를 제시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오만한 겁니다. 자신이 나서서 이 오해, 이 의혹이 있다면 그걸 풀어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의혹, 이 오해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실체도 점검해 봐야 되고 검증해야 되고 또 정무적인 판단도 있어야 합니다. 이 언론에 대한 대응이 잘못됐다. 국민 여론이 나빠졌다. 정무적으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이건 전체 인사청문회의 흐름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면 오늘이라도 철회할 수 있고 사퇴시킬 수도 있고 뭐 자진 사퇴할 수도 있고 방법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동훈 인사는 윤석열 당선인이 제가 승부수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만이 볼 수 있는 눈으로 한동훈을 쳐다봤고 이 지금 시국, 한동훈이 헤쳐나가야 될 이 금수완박 이 시국을 본 겁니다. 이걸 뚫고 나가는 방법으로서 윤석열만이 느낄 수 있는 통찰력으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이 무조건 쉬는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일단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달 전에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 가지고요? 예. 대통령실 용산 이전 부분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공약이긴 했지만 뭐 1년 뒤에 폐지할 수도 있고요. 또 꼭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폐지하지 않고 좀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이름만 좀 바꿀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 우파, 내 편, 네 편 아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더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정부 조직에 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왔고 또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지금 이 시점에 취임도 하기 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모든 사람이 놀랐던 부분입니다. 짐작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자신의 통찰력을 믿어달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실을 이전할 수 없다. 청와대를 해체할 수 없다. 청와대 문화를 이제 바꾸자. 좀 무리스럽더라도, 좀 어설퍼 보이더라도 자신의 결단을 믿어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뚫는 것이나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해체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것과 비슷한 것들입니다. 결단입니다. 리더로서 자신이 보는 통찰력을 갖고 결단을 내리고 그걸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 책임은 당연히 리더가 져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말 뭘 해도 꼴보기 싫다, 뭘 해도 싫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성공,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 지지를 했거나 또는 중도인 사람들은 그래 이런 결단은 한번 믿어보자.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이점이 워낙 많지 않느냐.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익이고 어느 정도 손해가 되며 이 길로 갔을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고 저 길로 갔을 경우에는 어떤 불안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영역은 정말 리드의 부분이다. 과거에는 이걸 뭐 통치권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은 요즘은 쓰지 않지 않습니까? 꼭 같은 게 그대로 옵니다. 한동훈과 정호영의 인사. 한동훈의 인사는 윤석열 당선인의 결단입니다. 정호영의 인사를 놓고는 실체, 의혹의 실체 또는 정무적인 판단을 놓고 뭐 오늘 아침에도 퇴진시킬 수도 있고요. 또 의혹의 실체를 놓고 한번 바로 볼, 버텨볼 수도 있고요. 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부분은 그만큼 결단까지 해야 될 일은 아니었다. 이건 인선이다. 말 그대로 인선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대안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동훈은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 정치평론의 전문적인 전문기자가 한동훈을 예상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겁니다. 한동훈을 발탁한 것은 일반적으로는 부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결단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 이전, 청와대 해체와 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 특유의 통찰력으로 본 겁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들고 나온 것은 민주당이 무슨 논리가 있어서 들고 나온 게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서 들고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윤석열 꼼짝 마라. 국회를 통해서 국회 권력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발목을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해버리겠다라는 힘의 과시로 검수완박을 들고 나온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봅니다. 검수완박이 지나갈 그 자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두 번째, 그 대응하는 인물로서 누가 가장 적임자냐. 윤석열이 내놓은 답은 한동훈이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 첫째, 이 검수완박과 이걸 막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자리, 그 부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통령의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무부 장관에 관계되는 일, 특히 검찰개혁, 검수완박에 대한 일은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개입하기는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검찰 독립을 이야기해 왔고 인사만 잘해서 맡겨두면 된다라는 것이었고 검찰개혁을 가지고 3년 동안 검수완박을 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권과 싸워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자신이 아니고 자신이 똑같이 자신과 똑같이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대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굴까? 윤석열은 한동훈을 선택한 겁니다. 자신이 아니더라도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이 검수완박 정국에서 이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출발을 좌우합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형태로든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그만한 능력, 법도 잘 알아야 하고요. 이 지금 법무행정도 잘 알아야 하고요. 검찰도 잘 알아야 하고요. 국회 돌아가는 권력 구조도 잘 알아야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전략까지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잘 알 수 있고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제 여기에서 이게 한동훈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뭐 오늘 뭐 칼럼들을 보면 한동훈은 칼잡이 아니냐? 무리한 수사를 많이 해온 칼잡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단지 수사검사로만 보지 말아달라. 법무행정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운 많은 자질들을 가지고 있는 후보다. 윤석열만이 볼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통찰력인 것이죠. 그 부분을 한번 믿어보자라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너무 잘 드는 칼이 아니냐. 맞습니다. 너무 잘 드는 칼입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당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부 검사들의 행태라고 하는 것은, 특수수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힘있고 돈 있는 놈들을 수사하는 겁니다. 힘있고 돈 있는 놈들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그 약점을 정확하게 찌를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찌르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오차와 타이밍에 오차가 생긴다면 바로 역습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특수수사의 본질입니다. 좀 과잉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힘있고 돈 있는 놈하고 재벌하고 지금 수사를 붙는데 이것저것 지금 폼 잡고 가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역량을 가지고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래도 지는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윤석열이 보고 있는 한동훈의 또 다른 가능성, 정무적인 능력, 법무 행정에 대한 능력, 이 부분을 최소한 한번 믿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해체의 이 결단이 한동훈 인선의 결단으로 이어지고, 여가부 폐지 이 선택의 부분이 정호영 인선로 이어진다. 여가부와 정호영의 부분은 뭐 오늘 아침이라도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찬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와대 해체와 한동훈의 인선, 이 결단 부분은 윤석열 당선인을 최소한 한번 믿어주고 지원해주고 지지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